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이었죠? 그래요, 은혜였어요. 그렇다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 또한 우리도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된 윌슨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니 책상 위에는 해고 통지서만 덩그러니 놓아있고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인사를 하거나 아는 척을 하거나 안타까이 여기질 않았다고 합니다. 꾀도 안 부리고 성실히 일했던 자신이 너무나 바보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볼 면목이 없어서 윌슨은 돌연 집을 나가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수도 없이 보복과 자살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던 이 윌슨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나는 평생을 바쳤던 회사에서 해고됐소. 그동안 모든 노력을 다해봤지만 항상 결과가 이런 식이라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아 그냥 죽고 싶은 생각만 들어서 면목이 없소. 아내는 남편을 안아주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니에요, 여보.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아직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윌슨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보기로 작정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윌슨에게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주었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윌슨이 해고된 직후 시작한 사업은 세계적인 숙박 체인이라 할수 있는 홀리데이 인 호텔이죠. 서울에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은혜로 다스리는데 그 은혜를 얻기 위한 신자의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는 신자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예요. 삶과 죽음의 가름을 할수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기 위하여 이제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늘 보았던 말씀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며 다시금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인간은 원죄라는 그늘 아래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여쁘고 귀엽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 땅을 태어난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원죄라는 속박 가운데 태어나게. 그래서 원죄라고 불러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연 원죄의 그늘 아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원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야 원죄가 무서운 이유는 그냥 내가 죄를 짓고 짓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원수라고 생각해요. 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이치로 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때의 인간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는 충돌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행복의 기준에 너무나 부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살되 갈등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의 기준은 그대로 나의 행복의 기준에 부합하게 되죠. 주님을 알기 전 우리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그대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알기 전 우리를 기쁘게 했던 것을 한번 추적해보세요. 기억해보세요. 잠시의 기쁨이 되는 것을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 그들의 머리 위에 섰을 때 쾌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더 많이, 좀 더 크게 늘 우리의 행복의 기준은 이러했어요. 그것으로 자랑을 삼았고 그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았죠. 반대로 그것을 가지지 못하면,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삶의 특징은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했건 성공하지 못했건 간에 말이에요. 때문에 모든 선의 기준은 나예요. 내가 기쁘면 그것이 선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이것이 세상에서 살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이라는 경이로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필연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근본적인 변화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신자에게 임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어린아이 시절을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서 어른이 되었을 때 탁 육신의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철이 든다고 하죠. 딱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죠. 어떤 사람 비교적 일찍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늦게, 뒤늦게,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던가요? 후회를 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행복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행복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 나만 행복하면 돼요. 주위 사람들은 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주위 사람들을 밟고 일어섰을 때 더 큰 쾌락과 더 큰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서 드디어 행복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나를 중심으로 한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너무나 큰 변수를 경험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나 아닌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보면서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를 잠시 즐겁게 했던 이 땅의 행복의 기준은 이제 나를 더 이상 행복하게 할 수가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부함과 명예와 권력과 힘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죠. 행복의 기준이었던 돈은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선한 질문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이 목적이었는데, 목표였는데 이제는 돈이 목적과 목표가 아니에요. 이제 그 돈을 통하여서 누구를 기쁘게 할까라는 새로운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이제 행복을 위한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운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바뀌고 얼굴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된 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시간이 만들어지게 돼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재편된 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그 신비로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허나 신자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때로 얼마나 자주 중언 부언하며 그 시간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느새 기도가 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기도에 대한 열망으로 마음을 채찍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배우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영원하신 기도의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이기에 황송해하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죽어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져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다시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기도의 모범이 되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이 오늘 나와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그러셨듯이 그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그냥 기도하셨어요. 다시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주님의 삶은 무릎으로 사신 인생이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주님은 발로 사람들을 찾기에 바쁘셨고, 주님의 손은 사람들의 아픔을 만지시기에 어루만지시기에 바쁘셨죠. 주님의 심장은 사랑으로 넘쳐서 단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눈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한시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 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주님께서 무릎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던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무릎으로 섬겼어요. 이렇게 주님의 삶은 바쁘셨습니다. 단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배부름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분의 눈과 그분의 입과 그분의 온몸이 늘 바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수고가 끝나고 나머지 주님의 안식의 시간은 놀랍게도 자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렬함으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십니다. 예수님의 안식은 바로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의 모범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기도에 대한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으로 그분이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나도 기도해야겠다. 나도 기도로 살아야겠다. 지치지 않는 기도의 광맥에 대한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선한 욕심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의 열망을 토해내듯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이 기도에 있었음을 말이에요. 그리고 소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기도의 비밀을 물어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제자들과 같이 이러한 열망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래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많은 이유가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기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일이 된 것은 아닙니까? 기도의 언어는 여전히 우리에게 낯선 이방의 언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는 이 험난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불청객과 같은 많은 불행의 이유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절망과 그 눈물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닿고 있지 않습니까? 악의 관영함은 그 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만 주위를 둘러본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TV에 두고 그곳에서 전해지는 새로운 소식인 뉴스를 접하면서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이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려면 기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로 매우 훌륭한 기도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이 우리를 삼키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떠듬떠듬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서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결코 입술의 사람이 아닙니다. 허탄한 생각과 말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사람은 무릎의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 냉랭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아뢸 때 놀랍게도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기도의 욕망이 살아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산적하게 기도 제목이 쌓여 있더라도 말이에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의 언어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이 나의 기도가 되고 눈물이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져서 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필요성과 그리고 긴급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의 사랑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요. 물론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깊이가, 기도의 경지가 주님께는 미칠 수 없지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단 1분이라도 주님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죠.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열심의 목표는 항상 주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냉랭한 가슴을 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예배가 마친 뒤에 냉랭한 가슴을 안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문이 닫혀 답답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함으로 호소합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에 대한 열망을 회복하십시오. 제자들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은 열려 더욱더 유창한 말로 우리의 기도 는 우리의 언어는 바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위대한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과 그 애통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소원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땅의 그늘과 연약함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죠. 기도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서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부터 출발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허망합니다. 인생을 통해 무수한 진리를 깨닫고 철학의 산을 이루며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모래성과 같이 허무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경건한 시인 다윗은 일찍이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허망한 인생이란. 아이들과 같이 나 혼자 산다라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중에 이제 출연자 하나가 연초면 이제 절에 가서 뭐 이제 소원도 빌고 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절에서 마련해 둔 공간이 있더라고요. 기념품을 파는, 세상에 그렇게 많은 기념품의 종류가 있는지 저는 놀랐어요. 그리고 다 그 위에는 무엇이 써있냐면 소원 혹은 액땜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수많은 상징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돈을 팔며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허망하다고요. 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종을 만들기도 하고, 종을 만드니까 이제 염주를 만들어서 팔에 끼기도 하고, 찾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그래서
55만 원어치를 그냥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것들을 불안하니까, 염려되니까, 액땜하기 위해서, 액을 막기 위해서. 답을 모르니 수많은 것들을 사서 모아 자신에게 오는 모든 액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이냔 말이에요. 그야말로 시인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며 다른 것에서 만족과 다른 것에서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불신앙 가운데 흔들리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결코 저 하늘나라에서 그저 우리를 지켜보시는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작은 신음과 고통을 가운데서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량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것 자체로 놀라운 은혜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배도의 시대 아닙니까? 말세의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온몸으로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있어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해야지라고 선언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죄책감을 갖지 않고. 왜? 핑계가 있잖아요. 무서운 시대예요. 우리가 신앙을 포기해야 될 핑계가 너무나 명확하게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하게 부르는 이들을 모른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도 새벽 6시, 새벽 일할 수도 없죠. 아침 6시에 인터넷만, 스마트폰만 열면은 그냥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참으로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만큼 적어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한량없는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아, 기도 어렵지 않네요. 아빠.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시작부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종이라고 불러달라는 사람이 있어. 성경에 주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를 소개할 때 탕자가 죄를 짓고 먼 타국에 갔다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다짐한 게 염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나를 종으로 불러주세요.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냥 밥만 먹여주세요 라고 하겠다고. 탕자는 차마 자신을 낳아주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심중에 종이라도 받아주면 감사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아까 죄가 원죄의 진짜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탕자처럼 핏줄이 연결된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이미 그 은혜를 체험한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이미 얻게 된 거예요. 그래요. 기도의 시작점 아래 우리가 이미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아빠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의 기도는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사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돼요. 그저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많은 언어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 이 진리를 붙잡는 것이 기도의 처음입니다. 결코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 없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참으로 버겁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이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든 시대예요. 80년대 천막 하나만 세워두면 사람들이 그냥 막 모여들던 시대가 아니에요. 사정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간곡히 권유해도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아니, 그렇게 권유도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기치 못한 사건들 그리고 불행의 소식들은 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갈 정도로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를 침몰시키기도 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무기력함은 정말로 죽을 정도의 고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단 한 번도 그 실패에 대해 추궁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침 하나님의 품에 우리는 안겨야 합니다. 엉뚱하게 해결할 것을 찾기고자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팔 앞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다 보면 이제 준비를 하면 새벽 한 5시 반부터 이제 이 주위를 둘러보면 막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캄캄한 밤에 그냥 저게 뭐 하는 건지 막 그냥 저는 뭐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새벽에 6층에 헬스클럽이 있는데 그 새벽 5시부터 나와가지고 운동하는 사람. 몸은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영혼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이 너무나 그냥 마음이 아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되신 아빠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뭐 그냥 거창한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면 오늘 이날은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반전이 될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 시카고에 사는 어네스트 티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의 아내는 깊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아내를 몹시 사랑했던 그는 아내의 병상을 떠나지 않고 정말로 간절히 정성을 들여서 그 아내를 간호합니다. 그러나 그 정성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그날 밤 이 남자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요. 그리고 자신이 왜 그런지도 모른 채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밤새도록 거리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날이 밝아서야 비로소 정신이 돌아오게 되죠. 그는 자신이 어느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 뒤를 돌아선 순간 그의 눈에 어떤 한 사람이 보여요. 그의 눈에 늙으신 아버지가 뒤에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밤 내내 아버지는 아들이 염려되어서 차에 치일까 물에 빠질까 염려되어서
그 아들의 슬픔을 이해하기에 아는 척도 못하고 그저 그냥 동동거리면서 쫓아다녔던 거예요. 이후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많은 언어가 필요 없어요. 그저 아버지라고 진심을 다해 여러분들이 부를 때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초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아침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